이라는 차장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다 들어가시고 다음 2학년 참가인 한 명 나와주시죠. 앞에서 예, 실전 보고 인사하시죠. 인사. 네. 다음은 3학년 참가인 사정 앞으로 나와주시죠. 참가인 인사를 시작합니다. 3학년 참가인입니다. 인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법은 1학년은 3학년 참가인이 돌아가면서 선발 1학년, 후임 3명. 2학년은 1학년 참가인이 돌아가면서 선발 5명, 대기 3명. 3학년은 1학년 참가인이 선발 3명, 대기 2명. 4학년은 2학년 참가인이 선발 3명, 대기 2명 이렇게 뽑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추천 선발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선발을 위해 3학년 참가인이 세 명 앞서 나오시죠. 자, 우리 직원이 1학년 일반 선발 점수가 89명의 접수통 매수를 듭니다. 89개가 맞는지 숫자를 세워서 우리 직원한테 숫자 말씀해 주시면 합쳐서 89개가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나눠가지고 89개가 맞는지. 다른 참가인께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머지 옆에 분들하고 틀어주고 혼자서 많이 갖고 있지 마시고. 하실 때 천천히 하셔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자, 89개가 맞는지 확인됐습니다. 각자 나누시고 이거를 가로세로 두 번 접어서 추첨하는 놓으세요. 한 장씩, 한 장씩 가로세로 접어서 넣어주십시오. 한 장씩 두 장 되면 안 되니까 잘 안 적어보세요. 예, 접는데 1학년 접수가 많아서 우리 2학년 참가인 두 명 나와서 같이 접어주실래요? 이 성면 촬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보일 수 있게 해서 이번에 접는 대로 바로 그 추첨하는 놓으세요. 화면 가리지 않게.
가운데 있는 학생 그 손을 넣어가지고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하시고 1번 학생이 첫 번째 학생이 이제 흔들어주세요. 1학년은 이제 11명을 뽑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11개를 지금 뽑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이 첫 번째 하나를 뽑아주세요. 번호를 말씀, 먼저 말씀해주세요. 7번입니다. 7번. 자, 정면을 보고, 한, 이게 보, 이제 되나요? 클로즈업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손발입니다. 번호 말씀해 주시고.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71번입니다. 네. 2초가 지금 나 잠깐 이 70번이에요. 사장님, 오케이를 넣어주세요. 촬영하셨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75번입니다. 75번입니다. 자, 네. 오케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손발자입니다. 15번입니다.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뽑겠습니다. 13번이요.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손발입니다. 이렇게 막 하시면서 섞어도 돼요. 48번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 들어가죠? 여덟 번째. 51번입니다. 네, 이만큼 51번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 선발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선발입니다. 1학년 선발 11명 마지막입니다. 33번입니다. 네. 저렇게 이렇게 가슴 위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촬영하게 보여주세요. 자, 다음은 대기자 5명을 뽑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대기자 첫 번째. 대기자입니다. 12번이요. 네. 대기자 2번입니다. 9번입니다. 네. 다음 대기자 3번. 9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기자 이제 네 번째죠? 네, 네 번째입니다. 12번이요. 네. 네, 마지막 대기자 다섯 번째입니다. 59번입니다. 네. 이상으로 2학년 선발 11명, 대기자 5명 뽑았는데요.
우리 참가님께서는 추첨함 속에 남은 접수증을 전부 꺼내서 펴서 73례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2학년 참가인이 4명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1학년 그 일반 이제 2학년 선발을 위해서 1학년 참가인께서 52명의 접수증 매수가 맞는지 숫자를 세워주십시오. 52가 맞답니다. 그러면 자, 각자 두 번 가로 세로 접어서 추첨함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 학생이 이제 자, 이제 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 2학년은 일반 5명을 뽑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 첫 번째로 뽑아주세요. 정렬을 보시고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2-42번입니다. 네. 화면을 보고 3초간. 네. 두 번째, 2학년 선발 두 번째입니다. 번호 말씀해 주시고. 2-31번. 3초간. 네. 2학년 선발 세 번째입니다. 2-16번이요. 네 번째, 2학년 선발 네 번째입니다. 2-39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네. 네. 2학년 선발 마지막 다섯 번째죠? 네. 2-15번입니다. 네. 선발 5명을 맞췄고요. 이제 대기자 3명을 뽑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 대기자 1번. 2-52요. 다음, 대기자 2번. 두 번째입니다. 2-13번이요. 2-13번. 자, 대기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51번이요. 네, 이상으로 2학년 선발 5명, 대기자 3명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매수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 43회가 맞는지 꺼내서 펴서 숫자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장. 아홉 장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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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장. 아홉 장. 네, 43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가님들 되면 다시 또 다른 학년도 이어서 할 겁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3학년 선발을 위해서 2학년 참가님 4명이 네,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점수층 34회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33회를 확인해 주세요. 3학년은 총 일반 선발자 33회가 33명이 접속했습니다. 5명이요? 8점. 9점. 한 번만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5명. 8점. 9점. 네. 12점. 네, 33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참가님께서는 가로세로 초반 접어서 추첨함에 넣어주십시오. 소열 넣어가지고 섞어주세요. 두 번째 학생 흔들어주시고 네. 3학년은 3명을 선발하거든요. 3명 첫 번째 학생 첫 번째 3학년 선발입니다. 3-22번입니다. 네. 두 번째 3학년 두 번째 선발입니다. 3-19요. 자, 마지막 3학년 선발 세 번째입니다. 3-5요. 자, 그 다음에 대기자 두 명을 뽑습니다. 자, 대기자 첫 번째. 3-29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기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3-31번입니다. 네. 이상으로 3학년 선발 3명, 폐기자 2명 마쳤습니다. 남은 접수점이 29장이 맞는지 꺼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선발을 하겠습니다. 4학년 선발을 위해서 2학년 참가님 두 명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4학년은 일반 접수자 10명입니다. 10명 몇 수가 맞는지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번 접어서 초점 합성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반 3명 대기 투명 뽑습니다. 첫 번째 학생, 첫 번째 뽑아주세요. 4학년 첫 번째입니다. 4-6번입니다. 네, 자 4학년 두 번째 순간입니다. 4-3번입니다. 네, 4학년 마지막 세 번째 순간입니다. 4-2번입니다. 네, 그러면 대기자 두 명 뽑습니다. 첫 번째 대기자. 4-4번입니다. 네. 대기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4-7번입니다. 네. 다 맞췄는데요. 네, 남은 접수 중에 다섯 명이 맞는지 숫자 세워주세요. 이상으로 2022년 동계 대학생 직장 체험 선발 마쳤습니다. 천관님께서 어처없이 잘 도와주셔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선발자 30명은 다음 주 화요일에 3시에 이 자리에서 직장 후보지를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선발자만 참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영상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선발자들과 함께 오포시청 홈페이지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청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